옥수수 항아리 하나를 잘 봉해서 옥상에 올려놨더니 색깔도 그렇게 변했지만 고추장 맛이 전혀 안 나요. 검고 맛없는 고추장을 맛깔난 고추장으로 살려내 볼게요. 고추장용 고춧가루가 없어서 일반 고춧가루를 갈아서 사용하려고 해요.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믹서기로 갈아서 사용하면 충분해요. 150에서 200g 정도는 30초 정도만 돌려줘도 곱게 갈려요. 입자가 고운 것을 원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돼요. 키친타올로 구멍을 눌러주면 위로 올라오는 고춧가루 먼지를 막을 수 있겠죠? 저는 200g을 40초 갈았는데 한번 볼게요. 솔로 틈 사이 있는 가루는 긁어낼게요. 곱게 갈렸죠? 항아리에 1kg을 넣었던 것 같은데 달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래에는 김을 깔고 위에는 소금을 올려놨어요. 소금은 걷어낼게요. 김이 된장에 스며들어 있어요. 혹시라도 꽃가지가 필까봐 김을 깔고 소금을 덮어놨죠. 너무 새까맣고 뻑뻑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춧가루는 고추장에 10분의 1만 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가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색깔이 너무 짙어서 예쁘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춧가루를 넣고 매실청, 깊은 맛을 위해서 조승간장도 좀 넣을게요. 그리고 변하지 말라고 소주도 넣겠습니다. 주걱보다는 거품기가 사용하기 좋아요. 부서지기도 하고 먹어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뻑뻑해요. 비율에 맞춰서 조금씩 더 넣을게요.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젖어서 풀어주면 돼요.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고 먹어야 되겠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먹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밥을 부르는 고추장이 되었네요. 정말 맛있어요. 아까와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의 맛이에요. 고추장의 드라마틱한 배신입니다. 항아리를 뜨거운 물에 씻어 넣긴 했는데 그래도 식초로 한번 더 닦아줄게요. 키친타올로 식초를 묻혀서 잘 살짝 닦아줄게요. 키친타올은 유기농이 좋겠죠? 이렇게 오래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먹고 있는 고추장이 좀 남았으니까 얘들을 먹고 먹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자, 담아보겠습니다. 빛깔이 예쁜 고추장 색깔로 변했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아까는 약간 씁쓸하니 고추장 맛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칠맛이 나요. 고추장 색깔이 너무 검어서 조승간장을 넣을까 소금을 넣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그 감칠맛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깔깔 주걱으로 싹싹 긁어줄게요. 나왔는데 거의 배가 늘어났네요. 잘 먹겠습니다. 냉장고에 넣더라도 김을 덮으면 공기와 차단시켜서 맛을 보존할 수 있죠. 마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밖에 내놓을 때는 위에 소금을 좀 올리는 게 좋아요. 뭐 랩이나 면포가 있으면 치우면 좋겠죠. 덮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좀 더 밀착이 돼요. 그냥 꾹 덮고 보관해도 되지만 저는 랩을 한 번 더 싸줄게요. 금기 변하고 씁쓸하고 맛없는 고추장을 감칠맛 나는 고추장으로 변신을 시켰네요.
혹시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마그넘 고추장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